살다가 생긴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 모양 그대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네. 아까 근데 아까 암 얘기 잠깐 하셨거든요. 네. 얼굴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? 이 오른쪽의 암은 제가 25살 12월에 어디에 발생한 거예요? 얼굴에. 역 상악동이라고 상악동이라는 구조 안에 이제 암이 생겨서 이 상악동. 네네. 우리 이거 뭐라 그러나 이거 이렇게 광대뼈. 광대뼈. 거기도 암이 발생해요? 그뭐 그쪽 부분인가 봐요. 예, 상악동 암이라는 제가 병명을 받았거든요. 예, 예. 그래서 이제 여기 암이 생기니까 얼굴 눈 밑에서부터 이까지 뼈를 다 잘라낸 거죠. 뼈를? 네. 지금 뼈하고 살들을 다 잘라낸 거죠.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뼈가 없는 거예요? 예, 여기는 지금 뼈가 없고 제 살 덩어리를 이식해서 채워져 있는 거죠. 얼마나 그 기억의 이후부터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. 저거죠. 뭐 쉽게 얘기하면 또래들 놀림. 그렇죠. 그게 이게 또래만 놀리는 게 아니라 어린 아기들서부터 어른들까지 다 해요. 어른들도 아니 알 거 다 아는 어른들도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런 아픈 사람을 쳐다볼 때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조차 신뢰라는 그래, 걸 맞아. 몰라요. 우리는 맞아. 예, 우리가 제가 외국 영화를 보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해주는 말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걸 신뢰라는 말을 그래, 하더라고요. 맞아.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 다니면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아직 뭐 자아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막 사람들이 놀리는 것에 대한 아픔만 있었지 주위에 어떻게 놀리는지를 몰랐어요. 예. 네.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제가 길을 걸어가면 저는 지금도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. 어떤? 저를 봤지만 한 번 더 안 쳐다봐주는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. 쓱 그냥 지나가는. 네네. 그냥 일반 사람을 봤듯이 그냥 지나가준 사람이 고맙고 길을 걷다가 지선 씨는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? 뭐라고요? 하나님, 지금 저기 걸어오고 있는 저 열 개의 눈 중에 하나라도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. 하나님,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 아이고. 기도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느 길을 가든지 넓고 가까운 길이 아니라 진짜 좁고 먼 길로 다니는 거예요.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선으로 이 말로 표정으로 저한테 보내는 그런 것들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하나님, 저 사람들이 나를 못 보게 해달라고. 그래도 길은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. 학교를 가야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. 하나님 앞에 울기도 많이 울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. 그죠? 네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또 이게 지우개가 돼서 맞아요. 하나님 얼굴 내 이 문질릴 때마다 이 점 좀 없애주세요.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다면서요. 그날이었어요. 그날에 바로. 그분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 복점이라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고백은 했는데. 했지만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던질 때마다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. 잊을 막 하면 나 견딜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주먹이 지우개가 돼서 제가 이렇게 문지를 때마다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잘못 쓰면 지우개로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. 하나님 이게 주먹이 돼서 내가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 이 점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나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 지워지게 해달라고 문질렀어요. 얼마나 세게 문질렀는지 내 눈에 있는 눈물이 볼에 떨어지는데 따갑더라고요. 살까지 벗겨질 정도로. 아이고. 제가 울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함께 울어주는 눈물을 본 적이 없어요. 그런데 그날 밤에 저보다 더 많이 눈물을 쏟고 계시는 주님의 눈물을 봤어요. 그날? 네. 제가 아프다라고 우는데 하나님은 저보다 더 많이 제가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눈물을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눈물을 보면서 제가 이 주먹을 다시 내렸어요.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제 모습을 제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,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제 얼굴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는 눈물을 드리겠다라고 그날부터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김감사 이랬잖아요 네. 그렇게 된 거예요? 네.
그런데 중학교 때 선생님 만난 그 선생님은 정말 고개 숙이고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데 그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항상 희야희야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. 예, 반에 뭐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아이들을 불러서 희야는 이런 아이니까 이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라고 한 30년이 지나서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여자 선생님이에요? 네.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제가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표정을 보내면 선생님이 질문을 시키시고 질문을 딱 말하고 나면 희야 진짜 잘했네? 희야 잘하네?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. 그리고 나서 선생님 칭찬이 쌓이니까 이 아이에게도 용기가 생긴 거예요. 저는 지금도 머리카락을 내리고 다녀야 돼요. 그런데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면서 물론 학교 가는 길은 한 20분 걸어가는 길은 험난하죠. 모든 놀림이 다 쏟아지는 길이니까 그런데도 선생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그랬는지 머리를 바짝 묶어서 제가 중학교 그때부터? 때 학교를 다닌 거예요. 큰 변화다. 예,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희야 머리 묶으니까 예쁘네. 네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 얼굴을 못 보는 게 아니야. 그렇지. 남들이 네 얼굴을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지 않겠니? 그분 권사님이시구나. 네. 그래서 제가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데 그럼 남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세상을 똑바로 봐야 되겠네. 예, 그래서 뭐 그때부터라도 아니 뭐 그래서 저한테 있는 좋은 것들이 그때부터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성격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예, 밝고 명랑하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? 희야도 춤추게 했어요. 고래도 춤추고 희야도 춤추고. 네네.